안녕하세요. 봄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개나리인데요. 혹시 개나리 열매 본 적 있으세요? 천연 항생제인 개나리 열매, 연교 소개해 드릴게요. 따스한 제주에는 철 모르고 철 없이 피는 꽃들이 제법 많은데요. 이 추운 겨울에 산책길에 개나리가 펴 있네요. 다가가서 보니까 개나리 열매도 몇 개씩 붙어 있고요. 늦가을 개나리 열매가 익은 것을 햇빛에 말리면 껍질이 벌어지면서 씨앗은 밖으로 나오니까 열매 껍질만 따로 모아두었다가 사용하면 돼요. 개나리 씨앗인 연교는 차가운 성질을 지녔고 마이신처럼 쓴맛이 나는데요. 열을 내리고 해독하며 붓기를 가라앉히고 고름을 빼내서 각종 피부질환에 좋은 약재예요. 염증이나 상처 부위로 세균이 들어가서 고열이 나고 얼굴이 붓고 붉어지면서 감염 부위가 쑤시고 아플 때에도 사용될 정도로 탁월한 천연 항생제이죠. 여드름이나 피부 염증으로 괴로울 때 차로 끓여서 마시고 바르면 참 좋겠죠. 단 연교는 차가운 성질을 지녀서 몸이 차갑고 기운이 없는 분께서는 마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오늘은 천연 항생제인 개나리 열매, 연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럼 곧 다시 뵐게요. 안녕!